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use 사용해라 명령문이죠. 동사 원형은 그래서 명령문. 자, 플라스틱 펜을 사용해라. 자, 그 다음 또 명령문 2번으로 썼네요. 자, 문질러라 it 단수로 잡아야 되겠죠. 왜? 플라스틱 펜 단수니까요. 자, on 어디에다가 너의 헤어 머리에 머리카락이죠. 자, about 10 times 해서 10번이죠. 자, and, then, 명령문 and죠. 그리고, 자, then, hold, 또 명령문. 아, 진짜 지겹다.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됩니다. 자, hold, 들고 있어라, 펜을. close, 가깝게 가야 되겠죠. 자, to, 어디에? 전치사, 어디에? 자, 작은 pieces, 조각들인데, of, 자, s 나왔으니까, 1번, tissue paper, 1번. 그러면은, 종이 휘지. 아, 종이 휘지가 아니고 휴지란 거예요. 종이 휴지, 티슈, 페이퍼 혹은 작더스트 2번. 작더스트는 분필 가루. 분필 먼지라고 하기는 좀 이상하니까. 자, 이제 정전기 발생되겠죠. 근데 갑자기 자, A 보겠습니다. During the thunderstorm. 뭐 천둥 폭풍 도중에 구름들은 아마도 충전되어지는데 그들이 문질러 때 서로서로 자연 현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는 분필 갖고 지금 스케일 작게 놓고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다음 첫 번째 줄만 먼저 보면 돼요. 자, 이러한 종류의 전기는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자, this 이러한 지시대명사가 나타내는 전기가 우리 뭐 당연히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안 문질러서 발생되는 거 안 발견했어요. 자, 그다음 C 보겠습니다. 자, you will find that. 자, 너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동사 원형. 자, the bit 아까도 나왔죠, 얘들. the bit 그 조각. of paper and chalk dust까지. 자, 비츠가 주어요. 자, 조각인데 종이 조각과 분필 조각은 clean 달라붙는다. 그래서 동사입니다. 자, to 어디에? 펜에. 자, when you have done there까지. 자, 무언가 여기서도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여기서는 what 들어갔고요. 풀었으면 the thing which TTW입니다. 자, you have done은 여기서는 사실상 현재 완료 완료형법이죠. 무언가 너가 완료했던 것은 대열은 누구예요? 아까 분필가루 종이 조각 있는 데서. Yes, to create는 여기서 to 부정사의 보호로 쓰였죠. 동격이죠. 너가 한 행동은 A, 만드는 게 B, B는 A, A는 B, 동격이 보호. 자, 만든 것인데 어떠한 form, 형태의 전기인데 cold는 당연히 과거분사로 뭐뭐라고 불리어지는 이죠. Static electricity 하면은 정전기. 자, 정전기인데 자, static이 원래 움직임이 없는 뜻이에요. motionless의 뜻으로 움직이지 않는 전기라. 왜 그랬을까요? 자, 그래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면 우리 this kind 여기 나오죠. 그래서 자, 이 this하고 전기하고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여기 그래서 바로 C, B, A 답이네요. 그러면은 해석 안 해도 되죠 이제. 문제 풀 때는 완전 꿀 점수네요 이거. 자, 이러한 종류의 전기는 자, 주어. 자, is produced는 수동태로 잡았죠. 자, 하면 만들어지는데 자, friction이란 단어 이것도 빈칸 내려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 단어 중에 하나죠. friction 마찰에 의하여. 자, 그리고 the pen 아까 문질렀던 펜이에요. 그 문질렀던 어이구 색깔 놓쳤다 이거. 자, 그 문질렀던 펜은 자, 단수죠. becomes 되는데 자, electrically 부사예요. 찰지도 되어진다. 사실상 이형식 동사 PP로 쓴 겁니다. 여기서도 자, 여기서는 전기적으로 충전. 자, 우리 핸드폰 찰징한다고 그러죠. 충전이에요. 다음 static electricity 정전기는 is also 또 수동태로 썼죠. is found PP 또한 발견되어지는데 in the atmosphere 면은 대기. 아까 전에 우리 해석 단기 기억이 좋으신 분들은 아까 자연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완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격이 좀 차분하시고 지득하신 분들은 B까지만 해석해도 답이 확실히 나오고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B, C 하석하고 B, Dis 맞추고 바로 아까 전에 자연 기억하고 바로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순서 문제는 사실상 시간 버는 문제죠. 자, During 뒤에 구 나왔죠. 그 나와서 thunderstorm 천둥 폭풍이라고 할까요? 천둥 폭풍. 아유 뭐
동안 이런 뭐라고 하지? 천둥폭풍이 아니고 뇌우라고 나오네요. 뇌우가 몰아치는 동안. 자, 구름들은 클라우스 구름. 자, 메이 조동사 동사원 여기서 또 아마도 become 되는데 또 똑같이 썼죠. 이형식 동사 뒤에 become 찰지도 아까랑 똑같이 충전되어져. 자, 예전에 시간제로 잡으면 되겠죠. 뭐 말대로. 자, when day가 복수로 받은 건 아까 누구예요? 클라우스예요. 여기서는 구름들. 자, 구름 노래. 와, 구름들이. 자, 러비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 러브 문지를 때. 자, 문지를 때. 자, against는 대항해서죠. 뭐 빗대어서. 자, 이체들 서로서로 뭐 바꿔 쓰자면 one another 정도로 바꿔 써도 되죠. 얘는. 자, 서로서로 부비부비 할 때. 오. 자, the lightning. 자, 해서 번개. 아, 내 번개콩인데 내가. That we often see during the storm까지 묶이죠. 자, 어떤 번개냐면 우리가 자, 종종 보게 되는. 자, during 또 뒤에 구 들어갔죠. 자, storm, 폭풍. 동안에 우리가 보게 되는 실제 주어는 lightning. 셀 수 없죠. is caused 또 수동으로 유발되어지는데. 자, by large flow, 커다란 흐름에 의하여. 자, of 뭐에? electric charges, 아까도 나왔을 거냐? 전자기적인. 자, charge. 전하. 전하라니까. 하. 전하 아니고 전하에 의해서 전자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 between A and B로 마무리합니다. between A가 자, charged cloud 충전되어진 구름과 and the earth 지구 사이에. 자, 우리 더가 붙은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지구니까 더가 붙었고 뭐 세상에 하나뿐이니까 더 붙여도 된다. 똑같습니다. 자, 제일 쉽게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면 더 붙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본문 분석은 슉슉슉슉 끝냈고요. 쭉쭉쭉쭉 해서 우와. 자, 이렇게 우리 정전기 우와 부비부비하면 우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정전기 우 이런 거를 우리 PKC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의 생성원리.